빠방하이, 지난 영상에서 남미를 살펴봤으니 미국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빅게임과 뱀파이어? 뻔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북미에는 정말 기상천외한 유괴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조금 매운맛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소름돋는 북미 귀신 탑5 시작하겠습니다. 참 피를 못 빨아먹어서 날린 요괴들. 지난 영상에서는 소가죽 흡혈 요괴 엘쿠에로를 소개했었죠. 뱀파이어 많기로 소문난 미국에도 역시나 무서운 흡혈귀가 있습니다. 바로 추파카브라. 이 요괴가 처음 발견된 건 1990년대 후반 푸에르토리코.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고 전해지는 이 요괴는 몰골도 끔찍합니다. 검고 두꺼운 피부에 온몸에 털이 다 빠진 개 형상이라고 하죠. 또한 강시처럼 콩콩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람이 아닌 가축의 피를 빨아먹고 다니는 건데요. 하지만 피해를 주는 건 마찬가지. 너무 여기저기 피해를 줘서 마을마다 현상금 포스터가 붙었다고 하죠. 실제로 시체가 발견되어 해외 언론과 한국에까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느 마을 염소 농장을 운영하던 한 남자. 이른 아침 눈을 뜬 농장 주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염소들이 목에 커다란 세 개의 구멍이 뚫린 채로 죽어있던 건데요. 피가 모두 빨려 미라 같은 끔찍한 몰골의 시체는 아무리 봐도 인간이나 동물이 한 짓이 아니었다고 하죠. 이 소문은 시간에 퍼졌고 추파카브라에 한 피해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10년 10월 말 미시간 대학의 생물학자인 베리 오코너는 추파카브라가 전설의 요괴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기생충에 의해 피부병이 걸려 털이 빠진 큰 들개일 거라는 거죠. 그는 신빙성이 있는 근거를 덧붙이는데요. 코요테나 큰 들개는 가축들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고 이빨 자국 또한 비슷한 치아 구조로 설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끝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건 바로 미라가 되어버린 시체였죠. 아직까지 많은 목격담이 있지만 끝내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UFO 출몰 사건과 함께 미대륙에서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입니다. 미제 사건은 역시 흥미롭네요. 오래전부터 공포영화에 단골 소재로 등장한 악마. 악마는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타락시켜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히고 끝내 목숨을 앗아가는데요. 아주 검은 피부에 빨간 눈, 이마에는 뿔이 있고 등에는 박쥐의 날개, 익히 알려진 악마의 모습이죠. 이런 악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악마가 있습니다. 바로 저지데블. 저지데블은 민속전설에 나오는 악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일화가 있죠. 1735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한 여자는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순간 아이를 낳았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촛불이 꺼지고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집엔 이미 12명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13번째 아이까지 궁핍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할 수 없었던 여자는 얼굴도 보지 않은 채 포대기에 싸서 지하실에 방치해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엄청난 재앙의 시작이었죠. 알고 보니 그 아이는 길쭉한 신체, 어깨에 달린 긴 날개, 말처럼 생긴 얼굴, 갈라진 발, 두꺼운 꼬리를 가진 기형아였는데요. 바로 악마의 아이인 저지데블이었던 거죠. 원한을 품은 저지데블은 하늘로 날아가며 어머니 포함 일가족을 말살시켰다고 전해집니다. 1972년도에도 매스컴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밤 그린트리 로드에서 운전을 하던 한 남자는 도로 한복판에서 기괴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형체는 뚜렷해졌는데요. 염소의 얼굴을 하고 몸통은 말, 그리고 박쥐의 날개를 지닌 이 물체는 저지데블의 형상과 유사했다고 하죠. 다가간 순간 엄청난 크기의 날개를 펼치며 기괴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남자는 전속력으로 달려 겨우 피했지만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기억이었다고 증언하죠. 그 외에도 수많은 목격담이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격담이 무서운 건 단순히 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습격당한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2010년에는 미국의 한 방송국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요. 미국 귀신은 실제 목격담이 많아서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미국의 북부지역, 한 사냥꾼은 며칠째 사냥감을 잡지 못한 채 추위와 허기에 짙어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살 돈도 없던 남자는 너무 배고픈 나머지 동물의 시체를 먹고 말았죠. 시체를 먹는 날은 하루 이틀 늘어만 가고 그는 점점 인간의 본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허기짐을 달랠 수도 없었는데요. 이미 동물의 시체를 맛본 사냥꾼은 더 이상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죠. 그가 있는 곳은 사람이 드문 산속. 어느 날 밤 산 너머 불빛을 발견합니다. 불빛을 따라간 그곳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냥꾼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잡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잡아먹을수록 더해지는 극심한 허기짐. 사냥꾼은 점점 말라가다 못해 피부가 뼛속까지 팽팽하게 당겨질 정도로 수척해졌는데요. 점점 몸이 썩어들어가 부패하고 해골같은 몰골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고통과 함께 사슴의 뿔같은 형상이 머리에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사냥꾼은 완전히 자아를 잃어버린 채 숲속을 떠돌아다닌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깊은 산속에는 식인 사슴 괴물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죠. 이 이야기는 미국의 북부지역에서 유명한 웬디고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웬디고는 아주 잔혹한 유괴인데요. 동물이나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인간을 꾀어낸 다음 아주 깊은 곳에 고립시킨 뒤 천천히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 파멸로 이끄는 것을 즐긴다고 하죠. 게다가 매우 빠르고 민첩해서 한번 걸리면 도망갈 수도 없다고 하네요. 한국의 장산범과 비슷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라며 겁을 줬죠. 미국에서는 침대 밑에 부기맨이 잡아먹는다고 겁을 줬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유명한 귀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라르추자. 미국 텍사스, 멕시코에서는 그 이름만 불러도 아이들이 두려움에 떤다고 하죠. 라르추자는 올빼미를 의미하는 스페인의 단어입니다. 이름처럼 올빼미의 몸통과 노파의 얼굴을 가진 요괴인데요. 밤마다 하늘을 날며 사냥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냥 방식은 매우 기계하기로 유명하죠. 첫째, 휘파람 소리로 유인하기. 깊은 밤 창문을 열 때까지 휘파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면 날카로운 발톱으로 인간을 긁은 뒤 산채로 잡아먹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들리는 휘파람 소리는 절대 유심히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둘째, 아기 울음소리로 유인하기. 라르추자는 일단 표적을 찾게 되면 아기로 위장하여 집 앞까지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죠. 이 경우에는 바로 잡아먹지 않고 둥지로 데려간다고 하네요. 그 후는 예상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꿈속으로 찾아가기까지 하는데 이 꿈을 꾸는 사람은 주변 지인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라르추자의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라르추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녀로 몰려 안타깝게 죽은 여자라고 하죠. 원한을 가지고 작은 올빼미로 환생해서 밤마다 복수를 한다고 합니다. 아기 흉내를 내는 올빼미라니 진짜 무섭네요. 수백 년 전 멕시코의 한 마을, 아주 아름다운 미모로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마을의 큰 관심사였는데요. 특히 결혼하게 될 행운의 남자를 궁금해했죠. 하지만 예상 밖에도 마리아는 정말 평범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순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간 부부, 아들 둘을 낳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데요.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부부의 사랑엔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마리아는 집에 있어도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남편의 모습에 외도를 의심합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맞는 걸까요? 마리아는 우연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크게 분노하여 이성을 잃은 마리아는 두 아들을 호숫가로 데려가 끔찍한 일을 벌이는데요. 하지만 이내 이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벌인 끔찍한 일을 깨닫게 되죠. 마리아는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아들을 찾기 위해 호수로 뛰어드는데요. 정신없이 호수로 들어간 그녀는 결국 익사하고 맙니다. 이렇게 죽게 된 마리아가 도착한 곳은 천국의 문. 하지만 아이를 찾을 때까지 돌아올 수 없다며 입장을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연옥으로 추방당하죠. 그 후 평생 아이들을 찾아 울부짖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설화는 워낙 유명해서 지역마다 변형되어 구전되어 왔는데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마리아의 찢어지는 슬픈 목소리. 라로나 역시 멕시코어로 울고 있는 여자라고 하네요. 여러모로 끔찍한 설화네요. 미국, 북미 하면 떠오르는 요괴는 늑대인간, 뱀파이어 정도였는데요. 찾아보니 생각보다 정말 많은 요괴가 있다는, 나중에 차례차례 소개하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소름돋는 남미 귀신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열무김치?